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는 에이스인데요. 오랜만에 슬로우 다이브 스페셜 스테이지 어린이날인데 어른이날 스테이지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 돌아온 에이스. 예스. 근데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 의상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성인 느낌이 훨씬 나요. 네. 성숙한 느낌이. 그래서 오늘 좀 섹시한 그 에이스의 또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도쇼에서 이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아쉽지 않아는 그냥 말 그대로 많은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험난한 연예계에 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인터뷰. 이따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이따 봐요. 에이스가 운동을 하고 있다. 아, 네. 그럼 어필하겠네. 내가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야. 시원해. 죄송합니다. 네, 내 머릿속 지우개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께 죄송합니다. 정말 지우고 싶네요. 아, 소감이요. 아, 쉽지 않았습니다. 뭘 맨날 쉽지 않아. Not easy였고요, 오늘도.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더쇼는 진짜 저희가 항상 너무 좋아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저희 또 데뷔 무대를. 와, 선인장. 항상 더쇼 올 때면 마음이 편해요. 뭔가 이게 안방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어린이날 이렇게 특별하게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우씨. 마우씨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연장자시죠? 제일 연장자. 자, 우리 마우씨 시작하면 그냥 다 같이 대기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 더워. 아, 더워. 바람 없나?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저 덥적 없네요. 아,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에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셋, 두, 비, 에이스, 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연예계 네. 쉽지 않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같이 사랑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공허소녀가 진짜 9개월 만에 손가락 반지 달린 거 다 있어요. 더 키즈 타이틀곡 가족하고 반지 달린 오랜만이에요. 생각에는 좀 더 저희가 파워풀해지고 에너지 넘친 노래로 돌아온 것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안무 같은 것도 이제 바주카 포를 잡아서 바주카 이렇게 쏘는 안무가 있거든요. 아, 너무너무. 그래서 따라하기 쉬우니까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랑 미연이 또 잘 어울리고 왜냐면 이번에 둘 다 흑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좀 더 카리스마 있다고 해야 되나? 더 뭔가 세면서 그리고 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사로잡을 수 있나?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화장하고 헤어 나왔을 때 제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바로 옆에 뽕 있어서 딱! 저 이런 감 어때요? 화이팅 화이팅! 바주카 더쇼 사모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공개한 옷이거든요. 근데 오늘 세트랑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4번 트랙인 After the Bloom이라고 수록곡이 있는데 그 노래가 약간 저희 타이틀곡이랑 약간 완전 상반된 분위기라서 저는 뭔가 제일 마음에 꽂혔어요. After the Bloom 사비 한번 불러주세요.
아직은 아니야. 나는 이곳에 서서 태엽을 두 번 감아 better better with my own. 약간 이런 노래입니다. 약간 바주카랑 정말 약간 상반되죠?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곡은 이번 트랙인 공중곡에서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에 녹음하기 전에 그 곡을 들었을 때 그 사비 멜로디가 확 꽂혀가지고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더 쇼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니까 저희 무대 꼭 지켜봐주세요. 안녕! 3번 트랙도 좋아요! 모든 애설 방금 이랬다. 계절이 변하면서 흘러가는 공기. 오늘 이제 특별하게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낯설어라는 수록곡을 하는데요. 조금 발라드 노래인데 그거를 이제 대쇼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뭐 라이브 장인이잖아요. 모두 내 설헌 모두 내 설헌 모두 내 설헌 예 예 진짜 낯설구나. 어 잠깐만 이제 네가 없는 봄 여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도 혼자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막 붙고 하니까 혼자 못 가요. 그러니까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낯설다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 상황극하거나 그럴 때 좀 낯설고요. 밍쇼? 안녕하세요. 와 아니 안녕하세요. 도현이 잘생겼다. 혼자 막 도망가요. 진짜요? 아 여친 올라오세요. 저희는 친한 저희는 친한 대신해 주세요. 아 저 대신요? 네 저는 다시 응원하러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거기 너무나 썰어 제가 왜 갑자기 와가지고 낯설을 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제 취향하고 잘 맞는 노래여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일단 도현이가 오늘따라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얼음미 넘치는 느낌. 좋은 MC다. 아,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며칠 전에 퇴근길 라이브를 좀 했잖아요. 네? 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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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줄 선용 짓고 뿐이야 그들따라 텐션이 굉장히 하이텐션이 있으시고요. 그쵸. 아무래도 집에 가는 거니까 퇴근 엄청 되게 도현이가 카메라 욕심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도현이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냥 보면서 역시 도현이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해하기 먼저 달라지는 세상 도망치지 않아. 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날 춤출 때 그렇게 크게 쓰세요. 예? 도현아 내 과자 사왔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니까 알지? 맛있게 먹어. 제가 일어나요 혹시? 전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요 혹시?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낯설어는 이제 산호우로 열심히 마쳤고요. 이따가 생방 있으니까 이따 생방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